네, 이번 시간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의 사주의 특징입니다.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표적이 있어, 표가 나.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달러. 남달라서 살아가면서도 극성 맞은 것도 있고, 예를 들어서 막 남들보다 지기 싫어하고 뒤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. 그리고 집안에 형제가 6남매, 7남매 돼도 그 집안에 꼭 업이라는 게 있다. 자손들 중에서도. 다 똑같지만은 않아.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,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다 틀려? 그러지? 팔자들이 있기 때문이야, 사주들이. 근데 분명히 부모가 부자였는데 엉망장자로 부자였다 이 말이야.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물론 잘 꾸려가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. 근데 그 재산을 그만큼 물려받고도 탕진을 해버리고 거지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. 왜인 줄 알아? 그건 부모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야. 부모 사주팔자에 들은 재물이었기 때문이야. 근데 부모 사주팔자에 들은 재물을 부모가 돌아가실 때, 예를 들어 5남매다고 쳐. 가실 때 똑같이 우애 있게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, 꼭 한두 사람은 그 욕심을 부리거든. 서로 막 문서도 가져가려고 그러고.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 봤어. 막내가 그 재물을 다 차지해버리려고 그러고, 농가는, 부모 옆에 있으면서, 엄마 농가를 다 떨었더라고. 아들인데, 누나가 네 명인데. 근데, 그것도 누나들을, 이게 한 누나가 여기 법당에 오는 신도야. 신도인데, 그세 누나들이 그 사람한테 세뇌가 된 거야. 이한 누나의 말을 안 들어. 그렇다고 잘 살지 않아. 분명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혼이 있다 그랬지? 만약에 자손들이 그렇게 우애 있던 자손들이 부모 살아 계셨을 때 재산 때문에 이게 되잖아. 싹 가져가 버려요. 근데 분명한 거는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들이 빠릿빠릿하고 노력들을 많이 해. 죽기 살기 노력을 부지런하고 인품이 있고 베풀 줄 알고 사람들한테 인품을 인정을 받는 거야. 예의 깍듯하고 누구한테 미움 안 받고. 사람한테 미움 받으면 사람 속에서 사람이 사는 건데, 미움 받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귀인이 돼서 돌아오겠어? 안 들어와. 너는 나한테 욕을 줬으니까 하나 욕 먹어라. 그래, 안 그래? 사람이 깍듯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베풀고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, 너는 나는 배고픈데 밥을 줬으니까 하나 돈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. 지금 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인품이 깍듯해. 예의 바르고. 그리고 사람들이 중심이 있어. 남의 말을 잘안 들어. 히떡펀덕 안 한다 이 말이야. 이리 갔다 저리 갔다. 이렇게 좋다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이 좋다면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재물이 들어왔다가 이리 기울었다가 그쪽으로 가버리는 격이 돼버려. 왜 자수성가 하고 싶어서? 자수성가 좋죠. 그냥 이제 뭔가 재산을 물려받고 뭐 가업을 물려받는 것보다 뭔가 좀더 명예로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랑스럽지.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이 내가 대견스럽지. 그래 안 그래? 내가 이걸 이뤘어. 빈손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잃어가는 재미도 행복이란 말이야. 무조건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니까. 이거 난 꽁돈이야. 희지부지 어영부영 살아가지고 재물 탕진한 사람들이 한둘이야. 그러니까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 본인들의 의지를 강해. 깍듯해. 어른들한테도 깍듯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윗사람들한테 그리고 베풀어. 베푼 만큼에 나한테 덕이 돼서 돌아와. 실없이 베풀으라는 거 아니야. 이런 소리 하면은 그런다. 나는 이렇게 다 베풀고 살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?
어머니한테 베푼 게 그래. 귀인이 될 사람한테 베풀어야지. 됐는가?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